올해는 경영계 전반으로 부동산의 현금화 붐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조 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신세계그룹은 리츠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위해서 이지스 자산운용 등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와 현대차그룹, GS그룹 등도 부동산 일부의 현금화를 추진 중입니다. 대기업들이 이처럼 리츠를 실탄 마련 창구로 활용하면서 올해 신규 상장 리츠는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상장을 준비 중인 리츠는 10여 곳으로 역대 가장 많았던 2020년에 6건을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대기업 보유 부동산이 쏟아지면서 개별 리츠의 몸집도 커지고 있습니다. 1조 원을 웃도는 리츠의 상장 사례는 연간 한두 건에 그쳤는데 올해는 최소 네다섯 건의 조단위 리츠가 출연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가 실적 부진 우려 및 CEO 내정자 사퇴 소식에 일제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3.4%, 카카오뱅크 7.09%, 카카오페이 3.26% 하락했습니다. 자, 이 같은 하락은 일단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고 있는 규제 이슈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카카오에 집중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심사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 대선 후보 역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최소 대선까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리스크 논란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내정됐다가 사퇴한 류영준 대표의 먹튀 논란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증권가는 분석했습니다. LG 생활건강과 아모레 퍼시픽 등 국내 대표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중국 시장 성장 둔화 전망에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LG 생활건강의 4분기 면세점 매출이 예상보다 줄었다는 소식이 하락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시장에서는 LG 생활건강이 이번에 브랜드 경쟁력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이번 하락이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LG 생활건강은 이미 중국에서 후와 숨, 오휘 등 럭셔리 라인업으로 사업 재편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생활용품과 음료, 헤어 등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만큼 매출 하락은 일시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증시 IPO 사상 최대 규모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과 내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합니다. 증권사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적정 시가 총액을 100조 원 내외로 전망하고 상장 후 공모가 대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총이 100조 원을 넘으면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시총 2위에 오르게 됩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업 가치를 140조 원가량으로 잡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100조 원 내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할인율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배터리 업체인 만큼 100조 원의 가치는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네, 정영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던진 한마디가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어제 6.8%가 내린 23만 3천 원에 마감됐는데요. 장중한때 22만 9,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정 부회장의 멸공 발언이 외신의 보도가 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면서 신세계의 대중국 사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어제만 1,673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530억 원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마트는 2017년 중국 사업을 전면 철수했지만 정유경 총괄사장이 대주주인 신세계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면세점과 화장품 사업을 펴고 있어서 중국 사업 노출도가 높은 편입니다. 주가 역시 5.34%가 내린 1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던 한화솔루션의 주가가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과 미국 세제 혜택 등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입니다. 하나솔루션은 4.51%가 오른 38,2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7일 6.86% 상승 마감한 뒤 이 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작년 11월 초 이후 약 2개월 만에 4만 원대의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승세는 올해 호실적 전망 덕분입니다.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면서 태양광 발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반면 원재료 가격은 안정화되는 중입니다.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솔루션의 올해 매출이 15조 4,164억 원으로 작년보다 46%나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 1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해 정유와 화학 대형주 6종목 중 탑픽으로 한화솔루션을 준비 중이라며 가장 높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재 이사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올해 주가 회복이 기대되는 경기 민간 업종 중에서 조선업, 건설업에 주목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 시장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미국 연준의 조기 긴축 정책 실시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기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초고밸류 성장주 및 기술주들이 하락하고 밸류에이션이 낮은 경기 민감주가 반등 중입니다. 특히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및 작년 주가 상승이 매우 부진했던 조선 건설업 내 종목들의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 조선주 주가는 약 7%대 중반 수준으로 급등했고 건설주는 8%대 초반으로 급등했습니다. 올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은 현 시점부터 경기 민감 업종 내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조선업과 건설업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은 지난해 물동량 증가 및 물류 대란으로 야기된 높은 수준의 운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주 5,109포인트를 기록했는데 1년 전 대비 78% 증가한 수준입니다. 대표적 건함을 주신 BDI는 작년 급등세에 대비 많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1년 전 대비 57.5% 상승한 상태로 선주들의 신조선 발주를 자극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임과 물동량이 수주 증대 요인이라면 조선사들의 수익성 회복 요인은 신조선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조선가 지수 역시 154.8포인트를 기록해 1년 전 대비 22.9% 상승했고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수주가 활발해 거의 모든 조선사들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올해도 선박 수주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2척의 선박 발주가 쏟아졌는데 현대 3호 중공업 컨테이너선 6척, LNG선 1척, 현대 미포조선 컨테이너선 3척, 대우조선해양이 LNG선 2척을 수주했습니다. 결국 올해도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성과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선주 주가는 1분기부터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은 지난해부터 실적 회복이 지속 중인 가운데 올해 실적 회복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주택은 크게 공공, 민간 그리고 해외 건설로 구분되는데 이 부분 모두 올해 성장이 기대되고 특히 수익성 높은 민간 분양에서의 분양 물량이 올해도 크게 증가하지만 작년 분양분에서 매출 증가도 하반기부터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공급 확대를 공통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수혜가 기대되고요. 여기에 서울시 역시도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해외 부분의 경우 과거와 달리 유가 상승에도 중동 발주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코로나19로 악화된 해외 부분 수익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은 건설사들의 수익성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올해는 실적 회복 시작 또는 개선 중인 조선업 및 건설업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기술적으로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 중인 종목 중에서 수급 개선세가 확실한 종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선업과 건설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네, 조선업에서는 현재 관심 종목은 현대 미포 조선인데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실적이 뒤늦게 개선되는 종목으로 관심을 이동하셔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대형 조선사들이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적자를 지속하는 중에도 양호한 수익성을 기록한 조선사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대형사 대비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고 있는데 수주 상황 및 매출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밸류에이션 할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은 대형 조선사 대비 풍부한 수주 잔고를 보유 중인데 거대 선박보다는 특화된 중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관계로 선박 인도까지 납기가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짧은 납기는 빠른 매출로 이어져 올해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전망되는 조선사입니다. 수급 상황도 양호한데 최근 한 달간 기간은 55만여 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6만여 주 순매수해 이른바 쌍끌이 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확인되고 있어 조선주 내에서 가장 양호한 차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건설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은 최근 건설업종 내 주가 움직임이 양호한 종목 중 하나인데 실적 개선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높은 주택 비중을 보유한 건설사라는 점은 대선과 관련해 최대 수혜가 전망되고 있어 대선 전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GS건설의 주가 수준은 PER 6.4배, PBR 0.74배로 저평가 지속 중에 있어 매수에 부담이 없고 수급적으로도 최근 한 달간 외국인 15만 주 순매수 그리고 기간은 무려 134만 주를 순매수해 양호한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중기 추세가 상승 전환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는 추세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 지금부터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미포조선과 GS건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